고양이가 지나갔는데 맞네. 얘는 엉덩이. 어, 사라졌어. 어, 저기 있다. 귀여워. 귀여워. 저희가 보금자리인가? 맨날 저기서만. 난 분명 신용카드 갖고 왔는데 어디 가는지 안 보이지? 그래서 그냥 급하게 계좌에 있는 돈 넣었는데. 원작계, 손목시계. 블럭으로 돼 있고, 디자인 예쁘고, 색깔 귀여워서 하나 사왔고, 6,000원 정도 하고요. 뒤에 보신 춤추고 있죠? 사용법도 써있어요. 그리고 하나 초콜릿 되게 많이 샀어. 4개. 2 플러스 1에서 하나 더 샀어. 만 얼마 정도 나왔고, 다른 건 안 샀어. 남자친구 빼빼로 하나 만들어주려고 사왔어요. 어제는 참깨 스틱 샀거든요. 만들어줘야지. 자고 일어나서 아파갖고 늦게 일어났는데 할 건 해주고 자려고요. 아, 목 아파. 감기 걸리니까 목이 아파요. 고양이가 여기 있었는데 아까 없어졌네. 아쉽다. 고양이 빵댕이 귀여운데. 방딩 방딩. 요거 착용 한번 해볼게요. 집 가서. 귀여워. 일단 해보니까 유리 같은 보호막은 없고요. 비닐 약간 벗겨진 건 제가 벗겼어요. 여기 티나시 보면 티나죠? 여기 보니까 안에 약이 없어요. 손목시계 차는 거는 방법이 애기들이 하기엔 좀 힘들고, 그래도 해보니까 너무 귀엽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린이 시계 느낌이 나요. 귀엽습니다. 상당히 저는 꽤 만족스러운 가격과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귀엽습니다.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일단 사보니까 좋네요. 귀여워 진짜. 아니 보니까 시계를 건전지가 없는 것 같아. 자체 내장인가?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지금 새벽 4시 11분이라 써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이 4시 31분이래요 맞출 수 있어. 요거 앞버튼 맨 위쪽 버튼 누르면 시간 조절 가능하거든요. 앞뒷면으로. 반대쪽 작은 노란 버튼 있죠? 이게 시계 조절이더라고. 몰랐는데. 대충 맞는 게 좀 신기해요.